여러분은 반려동물을 키우시나요? 제 주변에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실제로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면서 반려동물 용품과 사료 시장도 커지고 고급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곳에서는 국내와 해외의 다양한 사료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르니시아를 넣은 제품도 있고요. 천연 코코넛이 들어간 제품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에 보면 두뇌 영양이나 알러지 개선, 그리고 피부를 개선하는 제품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들은 우리가 사료 시장에서 많이 본 제품들인데요. 최근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면서 인간이 먹을 수 있거나 유기농으로 만든 제품들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100%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재료만을 사용했다는 건데요. 이게 바로 사람 음식이 아니라 고양이와 강아지를 위한 음식입니다. 오늘 병원, 예, 병원 왔다가 그냥 용품들 개껌이랑 육포. 부담은 안 돼. 식구잖아요, 식구. 그러니까 애들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끼지 않은 것 같아요, 식구들이. 예,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천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도 반려동물 시장은 점차 고급화되고 다양화될 것으로 보입니다.